다음 날 더 좋아진 부부의 만큼이나 화창한 아침이 밝았다. 오늘도 날이. 부부의 아침 인사는 둘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. 시원하다. 지금 공기가. 오늘 아침에는 물 한 개가 없네요. 기온차가 심해야 이게 물 한 개가 생기는 거 보다. 근데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. 남편의 오늘 첫 일과가 시작됐다. 그것은 바로 아내의 출근 배움. 이거 돈 많이 벌어와. 그래요. 조심해. 아직까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놓고 싶지 않다는 아내. 남편은 그 선택을 존중한다. 이제 비로소 저 사람이 출근한 뒤에 비로소 자유인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저 사람 출근하고 나면 이제부터 새로운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. 오늘 하루 일과를. 자유인이에요? 네. 그렇죠. 오늘 이제 어떻게 오늘 시간을 요리를 할 건가. 이제부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. 명호 씨도 자신이 선택한 하루를 시작한다. 차삭가스로의 변신이다. 휘적휘적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그. 그의 걸음은 집 뒤에 있는 종계산으로 향하고 있다.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일상. 그런데 산에 오면서 굳이 삿갓은 왜 쓴 걸까?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.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윤동주 시인이 아니더라도 삿갓을 쓰면 우선 저만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. 이 속에 작은 저만의 공간, 약간의 표시에는 자유를 더 크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. 이랬습니다. 자유를 얻은 후에 꺼낸 것은 바로 대금. 손수 대나무를 깎아 만든 것인데 마음을 가다듬고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삿갓을 쓴 대금 연주자가 된 명호 씨. 대체 그는 왜 대금을 부는 걸까? 대금 소리가 일단 마음이 좋아, 소리가 좋아서 나도 저 소리로 좋은 소리를 내보고 싶다. 어쩐지 저 소리는 내 마음을 담아낸 소리 같구나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금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금을 하다 보니까 대금이야말로 내게 참 좋은 벗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17년 전 우연히 배우게 된 대금. 대금의 소리에 매료된 명호 씨는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. 집 뒤에 있는 산은 마음껏 대금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연습 장소.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 더없이 기쁘다. 물은 흘러가 버려도 땅은 떠나지 않고
바람은 불다가 물러가도 하늘은 그대로 얹혀 있네. 노래를 싫을 때도 없이 부르세요, 아버지.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물이, 이 땅이, 저 하늘이 제게 제 가슴 속에서 노래를 뽑아내가는 겁니다. 그 땅 딛고 살던 고무신은 기쁜 마음이 절로 노래로 풀어져 나오는데 그 하늘 이고 살던 보리떼 모자가 아니고 이제는 삿갓을 쓴 놈이지.